LG전자가 25일 선보인 폴드 노트북이 출시도 전에 혹평받고 있습니다. LG 그램 폴드는 LG전자가 초경량 노트북 LG 그램 10년차를 맞아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출시하는 한국 브랜드 최초의 폴드 노트북인데요. 국내에서는 레노버 등이 이미 수년 전에 폴더블 노트북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LG전자 설명에 따르면 이 제품은 노트북을 가로로 세워 책처럼 화면 가운데를 잡으면 자동으로 화면이 회전되고 비율이 조절돼 전자책처럼 활용할 수 있고 태블릿 PC처럼 터치펜으로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출하 가격이 무려 499만 원으로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기기에 관심이 매우 높은 20, 30대를 중심으로 500이면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을 산다. 다양한 시도는 좋지만 가격이 양심 없다. 저 가격엔 절대 안 산다 등의 반응들이 출시도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한때 모바일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3위를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누르기도 했으나 이후 스스로 발목을 붙잡는 행보를 보이며 결국 2021년 4월 모바일 사업을 철수한 바 있는데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폴드 노트북에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초고가에 출시하는 것을 두고 LG 감 없는 건 여전하네 등의 반응들과 함께 노트북 사업도 모바일 사업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LG전자의 모니터, PC 등을 담당하는 비즈니스 솔루션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올해 초 그램 노트북의 가격을 20만 원 정도 인상한 바 있는데요. 가격 인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출시를 3개월이나 앞당기는 것을 보면 딱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